내 생애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산티아고 여행의 목적은 내 두 발로 800km 여정을 하나의 선으로 이은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서 걸었거든요. 절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만 걸어간다는 그 목적 아래 갔는데, 일단 그것을 이루었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이렇게 인생의 큰 교훈,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세상 속 그런 것들이 와 닿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게 어떤 큰 관계를 맺었던 스치던 관계였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저를 위한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물론 이제 저도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의 조력자가 됐었나? 라는 걸 이렇게 반문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역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산티아고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단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가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찾게 된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는데, 가면서 정말 이 한 방에 끝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순례길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심신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마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다시 치유하게끔 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또 가게 될지.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스페인 남서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포르투갈을 거쳐서 올라오는 코스가 되게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게 되면 거길 가든지, 아니면 사실은 걷는 중에 우리나라 산하를 걷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북토울라면 종주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용이 일단 일반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쉽게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흥미있게 만들까라는 주안점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까지 작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제가 15년 동안 활동해온 댄스 저터카트라는 단체가 멀티미디어 댄스곡을 편곡하면서 미디어적인 요소를 통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서로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같은 걸 싹 걷어냈습니다. 그냥 이번 주제는 그냥 사람과 사람들의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순수하게 전달됐었을 만큼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안점으로 맨몸으로 맨땅에 헤딩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와 주제가 아무래도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호기심에 이제 그걸 생각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이제 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또 그런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그 과정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놓치고 있어,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르게 갔지만 저걸 통해서 새로운 발견, 그 발견은 곧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한 되게 일상적인, 일상에서의 새로운 발견이거든요. 그거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다면 저로서는 큰 성공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매를 맞아야죠.